정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더블 드레스이고요. 저희 지금 디퓨저뿐만 아니라 네. 요거 드레스 퍼퓸. 드레스 퍼퓸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집에서 쓰시더라고요. 분사력도 굉장히 좋죠. 뭉쳐나오지 않습니다. 싹 안개부사처럼 싹 퍼지고요. 요거를 그냥 방 안에 뿌리시는 것도 좋고, 뿐만 아니라 옷에 섬유에 뿌리는 향수고요. 심지어 옷장에다 뿌리셔도 되고요. 이거는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회식 갔다 왔을 때, 점심에 뭐 먹었을 때 싹싹 뿌려주기만 하면 네. 세상에 웬만해서 몸에 뿌리는 향수보다 훨씬 더 향이 짙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향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정말 나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아주 좋아요. 패치블러썸, 에어프릴 코튼, 주시 그레이프루트, 이거는 자몽향이 나요. 모닝 레인까지 해서 드레스 퍼퓸도 대용량, 중용량 들이죠. 소이왁스 타닥타닥타닥타닥 타는 이 소이왁스까지 고객님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가시면 이 가격에 이만큼을 아예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더블 드레스룸은 현대백화점, 그리고 또뭐 면세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드러그스토어에서도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곳성을 이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곳이 홈앤쇼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 우리가 뭐 웰빙, 힐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사는 나의 공간을 정말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리빙에 관심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떠오르는 게 바로 향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이제는 향으로 옷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을 때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내 죽죠. 코끝을 탁 자극한 고향. 예. 특히나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환기를 환기를 잘안 못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닫고 있다 보니까 뭐 집안에 예. 문 열고 들었는데 뭐 쾌쾌한 냄새도 청국장. 나고. 아침에 끓여 먹은 청국장 냄새가 나고요. 현관문 들고 들어갔더니 애들 신발 냄새가 고스란히 나죠. 네.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캬 먹은 냄새가 나고, 욕실에 들어갔더니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야. 디퓨저 놓으세요. 각각 욕실이든 거실이든 방이든 놓으셔도 다 괜찮은 향들, 머리 아프지 않은 향들. 자,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들 포토 상품표 남겨주시게 되면 요 스틱을 플라워스틱이에요. 따로 하시려고 하면 가격 만만치 않거든요. 요거까지 그럼요. 꽂아놔야 인테리어 효과가 훨씬 좋겠죠. 이벤트로 포토 상품표 남겨주시면 다 드리죠. 심지어 무료 체험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괜찮으면 네. 향만 살짝 맡아보고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 꺼내서 다 쓰셔도 되고요. 드레스 퍼퓸까지도, 드레스 퍼퓸은 지난 시간에 무료 체험을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무료 체험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는 향부터 시작해서 품질력은 자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통 화장품을 사도 요만한 파우치 하나 무료 체험분 드리잖아요. 네. 저희는 아예 본품을 그냥 한번 일단 써보시라고. 다 드려요. 디퓨저는 피치 블러썸을 저희가 무료 체험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드레스 퍼퓸은 주시 그래프 프루시라고 해서 자몽향, 정말 상큼해요. 요 향을 정말 핸드백에 쏙 넣고 다니시면서 뿌리기도 너무 좋으시고, 디퓨저는 여러분의 네. 각각 방방마다 네 가지 다른 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방에 갈 때마다 다른 향이 내 코끝을 자극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요. 예.